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안 뜨면 이 게임은 갖다 버릴 예정입니다. 자, 일리시아랑 아이템 꼭 땄으면 좋겠고요. 23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젠장. 잠시만요. 이거는 도대체 왜안 주는 거야? 한 개만 채워져 있고, 씨. 저것도 아시는 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뽑기 갑시다. 제발 떠라. 제발 떠라. 로이드 방차가 영지에 떴다는 게뭔 뜻이에요? 떴나봐, 하나. 하나 뜬것 같은데? 제발, 일리시아. 맞는 것 같은데? 크씨, 잭스하구만. 성우 김순미 서포터 떴네요. 근데 그 무기는 어떻게 뜨냐? 그러니까 확률 정보 보면 아 리시아가 11%고 아니네. 와 조가 0.2% 내뜬 거야? 나운개 좋은 듯. 0.7%도 있고 일리시아 조각 20개가 0.2%야. 영지석에서 삽이 0.7%, 마스소도 0.2%네요. 한정은 아니겠지, 설마. 무기가 떠야 되는데. 아, 이거 패키지 이걸 살 걸, 단계별로. 이게 씨난것 같은데. 와, 이전 구매가 3회야? 미쳤네. 제발, 무기 하나만 주세요. 로이드 말고 일리시아 걸로 무기 좀 주세요. 제발 더 흔들어. 오뭐 하나 또 떴어. 아씨 일리샷던 것 같은데 또? 오! 나 진짜 뜬 거야? 잭스 하구만? 나운 완전 좋은 듯.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4번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안 떴고 운이 완전 좋네요. 근데 물론 이제 초월이 문제긴 하겠지만 뭐뜬게 어딥니까? 네. 남들은 안 떠서 문제 텐데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와, 이 스킨 있으면 좀더 멋있어지고. 공격력하고 체력 증가네요. 물론 없어도 되겠네, 이건. 있으면 좋겠지만. 뭐, 뜰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일단, 초 대박이 나서. 얘가 떴어요. 심지어, 장비까지 떴어요. 물론, 돌파를 하려면 문제가 있겠지만. 돌파가 중요합니까? 이제 뜬게 중요한 거지. 뜬거 자체만이요. 오. 무기 1단계 초월시. 하나만 더 뜨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일단 뭐뜬게 어딥니까? 개꿀. 로이드 무기는 여기서 뜨나? 뜨면 좋은데 안 뜨면 답이 없거든요. 로이드가 같이 뜨면 좋긴 좋을 텐데 전혀 없네요. 근데 콜라보가 이걸 한지를 몰랐어. 일리샤 동반시 배치 효과인데 일반적으로 없고 아이템이 있어야 하네. 얘는 근데 기본 탱커로서는 딜 생각 안 하면은 야 그래도 어둠신의 단계에 따라서 회복 비율 25% 증가가 커 보이는데. 그리고 기본 평타 데미지 흡수 데미지 발파. 아 이거 탱커인데 이거 삽까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이게 삽이 없네.
아직 뭐 15일 있으니까 뭐 기회가 있겠죠. 으흠. 침묵 상태. 체력 가장 높은 적, 공격력 가장 높은 적, 공속 가장 높은 적. 방각을 건다. 뭐가 좋아 보이는데? 그게 서포터잖아. 아, 무기도 서포터인데 무기 들고 있구나. 로이드 바차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영지에 로이드 마차를 따놨던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있다. 일단은